여행 가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요즘 우리 만나기만 하면 맨날 여행 가는 얘기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한개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여기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막 어디를 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 정말. 이게 진짜로 몸이 달아올랐어. 옥상 옥상 올라가서 그냥 이제 맥주 하나 마시면서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있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해소가 안 돼요. 그럼요, 해소가 안 되죠. 아. 그게 그 뭐랄까 약간 기분은 좀 전환을 잠깐 짧게 할 수 있어도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해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 차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차박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안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뭐 부딪힐 일 없고 근데 어디 가긴 가고 그렇죠. 새로운 공간에서 무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물론 요즘 시국에 다들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 조심하긴 해야죠. 근데 네, 그 와중에도 그냥 단순히 집에만 사람이 박혀있다라는 게 얼마나 멘탈적으로 소모적이고 힘든 일인지 그러니까.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안전한 범주 내에서 자기만의 대안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명호씨도 약간 그 바람막이 뭔가 좀 여행지에서 밤에 추울까봐 하나씩 가져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반바지에 예, 위에는 긴팔. 고기 이렇게 고 맞아. 아! 그렇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바람막이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인데 그 자기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자기 바람막이 사달라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발 안마기를 사다 줬다는 그 스토리 모르세요? 옛날에 나름 커뮤니티에서 바람막이 유명하네. 나 바람막이 사줘. 그래? 이러면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렇게 바람막이 하고 있는 그 만화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네, 바람막이를 입고 여행을 아, 가는 멋지다. 상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테라스가 어느 정도 제 저기 슈퍼상업실 정리가 됐잖아요. 거기 가야 되겠다. 바람막이 입고 와서 거기서 고기 좀 구우세요. 체온계만 준비해두세요. 체온계요? 네. 온도계 말하는 거 아니고? 체온계. 아, 그 체온계? 체온계. 아, 고기 굽기용 온도계 말고. 체온계. 본인 체온계? 통과형 체온계. 아, 맞아. 테라스 들어갈 때 우리 그 그렇죠. 이거 해야 돼. 통과형 체온계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입장을 할 때 이거 해야 되겠다. 앞에 데스크 하나 쫙 거 놓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하고 가. 전화번호 적고 전화번호는 다 아니까. 그렇지. 청소도 가고. 그러게. 그래서 언제 모여?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가자. 빨리 온도계랑 손소독제를 사갖고 와. 오면서 거기 아까 뭐라고? 맥주 마셔도 되고 싶다? 맥주 마셔도 되고 싶다. 그러니까 맥주 마시고 싶다가 아니야. 그래도 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단계로 이제 다시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 잘 같이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잘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야마의 NCX 야마하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마하 요새 자꾸 좀 하이엔드 기타들이 기어올라오다 보니까 기어올라온대. 막 슬글슬글 막 무서워 진짜. 아니 무서워했을 때 영접하더만 어디서 기어올라온대. 아니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뭔가 약간 쫓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서워요 약간. 너무 좋긴 좋은데 좋죠. 네, 전설 드립니다. 네, 하이엔드의 어떤 하이엔드 인베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이엔드의 침공 덕분에 야마하가 좀 밀려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NX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게 될 기타가 세대인데 NCX 3C, NCX 3, 그리고 NTX 3까지, NTX 3까지 해서 가격은 세대 다 119만원 할인가 기준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명만 들어도 대충 뭔지 알 것 같죠? 그럼요. 네. 이게 뭐 여러분들 이제 NX 시리즈 하면 아시겠지만 뭐 일렉트릭 나일론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NCX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컬한 형태의 그렇죠. 네, 원래 모양을 따르면서 픽업 장치가 되어 있고 NTX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량된 형태로 사운드홀까지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야마하 특유의 일렉트릭 클래식 기타들 여기 이제 NX 시리즈가 되는데 원래 이 NX 시리즈가 옛날에는 저희가 그 모델들이 분화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500, 700, 900, 그리고 1200, 2000 제일 많이 이제 활용되고 베스트셀러였던 게 1200. 1200. 네, 명업 씨가 예전에 썼던 게 네, NTX 1200R. 네. 그래서 타원형의 이제 사운드홀에다가 로즈우드로 되어 있는 네. 1200R. 그게 가격이 아마 한 100만 원대 초중반 정도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실현용, 녹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던 1200 시리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NX 시리즈가 라인업이 재정비가 되면서 해체 모여를 했죠. 해체 모여. 네, 맞아요. 네, 라인업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간소화죠, 됐습니다. 간소화. 네, 그래서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엔트리급 한 50만 원대 전후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1,200보다 살짝 저렴한 느낌. 그렇죠. 네, 10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전부 다 2020년에 라인업 새로 정비되고 저희가 6월에 했던 거였는데, NTX1은 명음 씨는 NTX 깡통차 아무것도 이제 없다 원이고, 그러니까 기본만 들어가 있었죠. 저는 클래식에 입문하는 KTX 이렇게 드렸어요. 7.5, 8 이렇게 나왔고요. NCX1은 명음 씨는 보급형 클래식, 저는 원작에 충실한 리메이크에서 8.5, 8.5. NCX1C는요 차분한 보급형 클래식, 저는 NCX1C 차분 8.5, 8.5. 애지간했다. 아, 가끔씩 이렇게 옛날 거 이게 한 줄평 보다 보면은 부끄러워. 이 자식들이 막 이런 생각이 있죠. 부끄럽네. 아이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어요. NCX1FM은 명호 씨는 얼룩말, 저는 미들이 좀 뭔가 잘 살아있어서 믿을 수 있는 메이플에서 8.5, 8.5 이렇게 드렸네요. 기본적으로는 8점에서 8.5 정도 사이에 맞아요. 야마 그냥 본연의 점수를 잘 받았던 그런 점수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마하는 점수를 줄 때 보면 8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9점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네. 8 아니면 8.5야. 네. 그죠. 특히 9.5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정말 없고, 드물죠? 네. 9.0의 대표적인 게 이제 LL16 같은 LL16. 거. 그건 이제 9에서 9.5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정말 잘 그렇죠. 나와 있는 대표 라인들이고, 가격대도 싼데도 불구하고 그죠? 네. 그거 말고는 보통 8.5. 진짜 맞아요. 괜찮다 싶은 게 이제 평균 8.75. 아, 그것도 좋았던 것 같은데 레드. 레드라벨 좋았죠. 레드라벨. 네, 레드라벨도 8.5, 네. 9.0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야마하에서 9.5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이것도 야마하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특징적인 네, 브랜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NCX3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해볼 건데,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퀄리티는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NCX3C입니다. C더. C더죠? 3. C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정가 139만 9천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19만원이고요. Made in China. 전장 98.5cm, 무게는 1.93kg입니다. 98mm 두께, 9프렛 뒷둘레는 85mm고요. 아니, 7프렛이죠. 네, 쉐입은 12프렛 붙어있습니다. 네, 쉐입은 야마하 G. CG 클래식 기타 커더의 쉐입이고요. 솔리드 웨스턴 레드 시더 상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솔리드 월넛 바디에 피니쉬는 바디가 글로스, 넥은 매트, 아프리카 마호가니 넥이고요. 블랙 페그에 그리고 골드 샤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레아 너트 52mm, 클래시컬 클래식이죠. 52가 그냥 딱 여러분들 예전 그냥 그 클래식 기타의 전형적인 너트넙이라고 보시면 돼요. 52mm. 지판 목재는 에보니, 지판 곡률은 플랫입니다. 이게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곡률이 있는 지판을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치다가 갑자기 진짜 실제 플랫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플랫이 아니고 오목하게 깎여 있는 것 같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플랫이라는 거. 스케일 길이 650mm고요. 프리앰프는 앤머스빌 언더세드 픽업에 컨택트 센서 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네, 여러분들 블렌드에서 쓰실 수 있는 앤머스빌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현장에서 사운드를 잡 세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픽업이죠.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날조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덴서부터 들어볼게요. 어때요? 그 옛날에 1200의 느낌인데 900과 1200의 사이에 있는 퀄리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가격대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예전 C 시리즈에 비해서 좀 사운드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될까? 시더에서 그렇지 않나? 아, 시더 때문에 스프루스가 아니라서. 네. 약간 좀 하이가 좀 이렇게 해서 정제된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피크로 한번 쳐볼까요? 하이가 되게 차분하게 착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죠? 되게 점잖은 느낌 드네요, 사운드가. 그리고 역시나 야마하의 NX 시리즈답게 중저음이 굉장히 정리 정돈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정리가 좀 많이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네, 무거운 느낌 전혀 없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거친 이미지보다는 조금 이렇게 차분하고 맞아요. 조용조용한 느낌의 사운드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말쑥하고 댄디한 느낌이라고 맞아, 해야 맞아. 되겠죠?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네. 많죠.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은 센 거 좀 쳐주시죠. 센 거 한번 쳐볼까요, 그래도? 네. 그 댐핑이 안 나와. 센 거 치면은 피지컬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약간 허버벌. 허버벌. 달달달. 그런 느낌 좀 나요. 네. 이게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는 괜찮아요. 뭔가 그래도 좀 슬픈 느낌이 더 힘있게 댐핑감 있게 탁탁탁 나오는 느낌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포인트. 맞아요. 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여기서 픽업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픽업이랑 트래블 EQ랑 트래블 EQ는 여기 트래블 EQ는 지금 12시고요. 네. 픽업 사운드입니다. 약간 기본 세팅 자체는 좀 먹먹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트래블 EQ 따로 있나 봐요. 네. 그다음 마이크로 쭉 가볼게요. 네. 많이 울죠? 하이는 좀 더 올라왔는데 밑에 단에 그 부밍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렌딩하고 네. 그다음 마이크 쪽으로 좀 놓고 트래블을 좀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네, 트래블 네. 좀 잡고 쳐볼게요. 더 올릴 수 있지 않아요? 뭐 트래블? 네네. 그리고 마이크 쪽 말고 픽업 쪽으로 좀 더 보낼게요. 혹은 이거는 그냥 저의 뭐 취향적인 그냥 요청인데 마이크 쪽으로 좀 더 보낸 다음에 저음 올라오는 거를 앰프에서 살짝 까보면은 네네. 이러면 오히려 더 기타의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트래블 조금 더 키울게요, 그러면. 네네. 저는 요렇게 쓸 것 같아요. 진짜 가요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요건 진짜 가요 느낌이네요. 네, 마이크를 쓰면서 조금 그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피지컬이 좀 올라오고 아하. 그러면서 하이도 조금 생동감이 생기고. 네. 그러네요. 그러면 하이를 조금 더 키우고. 네. 마이크 쪽을 좀 하고 맞네 조금 알클래식에서보다는 조금 더 약간 아머슈트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근육이 딱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 뭐냐 피크 사운드로 네. 이제 밴드 할 때 이런 게 사운드가 지금 잡은 건다. 네 맞아요. 피크 사운드로 솔로 오 좋다 이 사운드 라이브 할 때 되게 잘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은 그런 고무줄 소리 털럭털럭한 느낌도 아니고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좋은 느낌. 맞아요. 고무줄 소리가 좀 덜 나게 하려면은 마이크 쪽으로 좀 더 강조를 해주는 게 피에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피에조는 네. 그 소리 날 수밖에 없어. 네, 라인 소리가 네, 날 수밖에 없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라이브 할 때는 조금 더 네, 기타리스트한테는 낫지 않나. 네. 네, 요런 사운드 좋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요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포마베베 들려드릴 네, 포마베베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감정 이게 딱 맞는 장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 조금 감성적이면서도 피지컬로 승부하는 건 뭐 그러니까 얘는 보자면은 전사라기보단 법사 쪽에 가까운 애야. 느낌이 약간 만화 필요한 애들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약간 그러니까 캐릭터로 따지자면은 하이템플러 같은 느낌이야. 하이템플러. 그냥 무려, 만화 없으면은 만화 없으면은 그냥 맞는데 이 앰프 꼽고 만화 딱 충전하면은 딱 지지면 싹 끝나는 느낌. 내 생각에는 하이템플러 아니고 다크템플러. 다크템플러. 왜냐면 숨어 있어. 시대여가지고. 아, 시대여서. 다크템플러.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이 그러면 하이템플러 하려나? 그러네요. 자, 오늘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네. NX 시리즈에 대해서 원래 그런 선입견이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되게 다시 이제 그렇죠. 신규 유저들을 끌어모으기에는 훨씬 더 간결하고 효과적인 세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리 다 했네. 어쨌든 말을 잘하는데. 자, 그럼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시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좀 잘 건드려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성보단 감성. 지성보단 감성. 저는 문약한 천재 캐릭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살짝 그 병약한 그런 어떤 몸을 타고 났는데 아하. 막 글재주가 뛰어나고 워낙에 이제 그 멘탈적으로 큰 일을 하셨던 그 예전에 우리 그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시기에 네. 암흑의 시기에 그런 분들 같은 뭔가 문약한 천재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몇 대 몇? 네, 88. 고민했죠. 네. 8.5랑 약간 고민했어. 나도 고민했어. 네. 약간 고민했는데 가격이랑 뭐 정리된 걸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 음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NCX 3C 같이 보셨고 왜냐면 저희가 또 NX 시리즈를 워낙에 많이 오랫동안 또 맞아요? 쳤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더 느껴졌나 봅니다. NCX 3C 무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NCX 3 요거는 이제 상판이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 밝은 소리 혹은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좀 설득력이 있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NCX 3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